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대리입니다. 오늘은 뭐 하나로 귀여운 생선 키링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준비물은 뭐 하나 두볼이랑 바늘은 7호 코바늘 사용할 거고, 단수 표시링, 돗바늘, 가위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키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쇠 키고리, 오링 반지, 평집게까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 오링 반지랑 평집게는 한번 사면 거의 평생 쓰는 도구들이라서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 소요량부터 알려드릴게요. 무 하나 두볼 준비하시면 생선은 총 9마리 정도 완성을 하실 수 있고요. 패키지에는 열쇠고리가 5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열쇠키고리만 추가로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뜨개 작품은 원래 작으면 작을수록 손이 많이 가고 뜨기 어렵기 때문에 뜨개질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키링 뜨는 게좀 많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 잡는 방법이랑 코바늘 잡는 방법. 코바늘 기초인 사슬뜨기, 원형 짧은뜨기까지는 능숙하게 할줄 아셔야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고요. 기초 영상 제가 오른쪽 위에 카드에 걸어드릴 테니까 기초 연습 많이 많이 하고 와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실이랑 바늘 잡고 원형 짧은뜨기까지는 아주 능숙하게 할줄 아신다고 가정하고 도안 보면서 키링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단부터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키링은 모 하나 두겹 잡고 뜰 거기 때문에 실두겹 잡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실을 두개다 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한 가닥, 이쪽에서도 한 가닥 해서 총두 가닥을 잡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한 가닥만 실을 뽑으실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바깥에 있는 비닐을 다 벗기지 마시고 윗부분만 이렇게 열어가지고 안쪽에 손을 넣고 살살 긁어주시면 안쪽에서 실이 한 가닥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닥, 다른 데에서 또한 가닥 해가지고 두 개를 한 번에 잡아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실한 볼에서 두 가닥을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실한 볼에서 두 가닥을 잡으실 때는 밖에 있는 비닐, 띠지 같은 거다 벗겨주시면 되고요. 일단 한 가닥은 요 바깥에서 풀리는 실이 이렇게 한 가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실 안쪽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살살 긁으면 요렇게 안쪽에서도 한 가닥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을 한 번에 잡고 뜨시면 두 가닥이 됩니다. 해서 실한 볼에서 한 가닥은 이렇게 바깥쪽에서 풀리게, 얘가 지금 바깥쪽에서 풀리는 실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깥쪽에서 풀리고 나머지 한 가닥은 이렇게 안쪽에서, 여기 안쪽에서 나올 수 있게 해서 두 가닥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을 쓰셔도 크게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닥 잡아주시면 되고요. 두 개를 한 번에 잡고 얘네가 마치 실 하나인 것처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도안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직링 만들어주신 다음에 기둥 사슬 하나 세워줍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이 기둥 사슬은 코로 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높이 맞추기 위해서 하나 떠준 거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기둥 사슬 하나 하고 매직링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네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두개한 번에 잡고 실 잡는 방법대로 잡아줍니다. 잡은 실 윗부분을 하트 만들어서 잡아주시고 아래로 쭉 끌고 와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해서 만들어진 고리에 바늘 넣어주시고 바늘 대고 감아서 끌고 나와서 시작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둥코 하나 만들어줄 거고요. 바늘 대고 감아서 사슬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제 짧은뜨기 해줄 거고, 이렇게 쫙 벌려봤을 때 생긴 제일 큰이 매직링 구멍에 짧은뜨기를 총 4개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 구멍에 숭덩 찌르고 끌고 나와서
바늘에 두 가닥일 때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뜬 게 저희 첫 번째 짧은뜨기니까 첫코 표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편물 살짝 돌려보시면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이 V자에다가 준비한 마커 가지고 오셔서 V자 두 가닥 모두 걸릴 수 있게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저 짧은뜨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같은 구멍에 그대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또 같은 구멍에 숭덩 찔러서 끌고 나오고 두 가닥일 때 대고 감아서 짧은뜨기. 다시 같은 구멍에 숭덩 찔러서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 감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해서 코수 세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살짝 돌리시면은 이렇게 V자가 쭉 생겼을 건데 이 V자 개수를 셌을 때 4개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시작 마커 걸려있는 V자부터 셀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까지 세가지고 총 4개가 됐으면은 이제 뜨는 부분은 끝이 났고요. 빼뜨기 해서 첫 번째 코랑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매직링 구멍을 좀 조여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꼬리실 끝에 남아있던 부분을 힘있게 쭉 당겨서 이 고리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 쭉 당겨주고 또 여기 코끼리 모아주고 꼬리실 쭉 당겨서 중간에 생겼던 구멍을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해서 꼬리실은 무시하시고 저희는 타레에 연결된 실로 쭉 떠보도록 할게요. 해서 얘를 이렇게 쭉쭉 끌고 오셔서 이제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아래로 내려서 여기 떠진 부분이랑 같이 잡아서 무시하고 뜨시면 되고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 V자 두 개 다 찔릴 수 있게 이렇게 같은 구멍에 힘있게 바늘을 찔러줍니다. 해서 이렇게 찔러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주세요. 해서 바늘에 두 가닥 걸려있을 때 한 번 더 끌고 나가서 빼주시면 이렇게 빼주시면 빼뜨기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해서 첫 번째 단이 코수가 좀 적기 때문에 빡빡해서 뜨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바늘 찌를 때 힘 조금 잘 줘가면서 첫 번째 단 이렇게 뜨고 와주시면 됩니다. 다음 2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기둥 사슬로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짧은뜨기 하나 한 다음에 다음 코에 V자에 십자가 같이 있는 기호가 나왔어요. 요거는 짧은뜨기 두 코 넣어뜨기 기호이고요.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고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한 코에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기둥 사슬이죠. 대고 감아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첫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 V자에 그대로 한 번 더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방금 뜬 짧은뜨기가 2단의 첫 번째 짧은뜨기니까 첫 코 표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밑에 걸려있던 마커 빼주셔도 되고요. 뜨던 거 돌려서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 두 개 다 걸리게 뭐 하나 실이 뚫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걸어서 첫 번째 코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이제 그 다음 코에다가 두 코 넣어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뜬 부분은 여기였어요.
지금 여기 떴고요.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다음 V자 두 개 다 찔리게 두 가닥 모두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같은 코에 한 번 더 해줄게요. 방금 뜬 같은 코에 한 번 더 바늘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했으니까 이제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도록 할 거고요. 방금 여기 떴고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다음 V자에 두 가닥 모두 찔리게 이렇게 찔러주시면 되고요. 끌고 나와서 끌고 나올 때 이렇게 두 가닥 다 딸려 나올 수 있게 주의해 주시고 그대로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가지고 다시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해주도록 할 거고요. 보시면 방금 여기 떴어요. 여기 떴고요.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지금 뜬 부분 보시면 여기 있고 다음 코는 여기예요. 해서 V자 두 가닥 모두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해줄게요. 방금 뜬 거 여기 있고 같은 구멍에 그대로 바늘 한 번 더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뜨는 부분은 끝이 난 거고요. 여기 코 모양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 V자, 여기 있는 V자는 저희 첫 번째 코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아래쪽으로 꺾여있는 부분, 이 V자는 기둥 사슬로 세워준 거고요. 그 밑에 있는 V자 같은 경우에는 빼뜨기로 저희가 연결을 하면서 생긴 부분이에요. 여기가 코처럼 생겨서 굉장히 뜨고 싶게 생겼지만 여기는 코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앞으로 뜨개질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코 모양 보실 때 마커 걸린 첫 코, 아래로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V자는 빼뜨기이기 때문에 뜨지 않는다는 걸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2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면서 끝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중간 부분은 쭉 건너뛰고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연결하기 전에 이 생선 모양을 한번 잡아줄 거고요. 지금 저희가 보고 뜨는 면이 생선의 바깥쪽이 될 거기 때문에 얘를 한번 쭉 다 뒤집어줍니다. 이렇게 뒤집어 까듯이 뒤로 한번 쭉 뒤집어 주시고요. 해서 이 꼬리실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오목한 형태가 될 수 있게 모양을 잘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고요. 해서 얘를 다 뒤집으신 다음에 쭉 끌고 와서 첫 번째 코랑 빼뜨기에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가락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예요. 그대로 쭉 끌고 와서 첫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 볼게요. 마커 걸린 V자 두 개 다 찔릴 수 있게 힘 있게 바늘을 찔러 주시고요. 그대로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 한 번 더 빼가지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위에서 보면 동그란 모양이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2단까지 떠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3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은 기둥 사슬 해주시면 되고요. 3단에서는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하고 두 코 넣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하고 두 코 넣어뜨기 요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은 항상 기둥 사슬이고요. 감아서 사슬 하나 해주시면 되고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에 그대로 바늘 찔러서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방금 뜬게 3단의 첫 번째 코니까 초코 표시 위치 옮기고 넘어가 볼게요. 밑에 걸려 있던 건 빼주시고요. 돌려서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마커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단의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해줬고요.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에 하나 더해서 하나, 두 개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 개 다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더 해줍니다. 감아서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했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 코 넣어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 코니까 여기 떴고 다음 V자 넘어가셔서 위에 두 가닥 모두 걸리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두 코 넣어뜨기니까 방금 뜬 데 같은 데로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구멍에 짧은뜨기를 두 개 해줬고요. 다시 이제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하고 두 코 넣어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떴고요.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 개 다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두 개 해줄게요. 지금 모양 잘 만져가면서 여기 떴죠? 여기 떴고요. 다음 코 여기입니다. 옆으로 돌아오셔서 위에 있는 V자 두 개 다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줬어요. 그 다음에 두 개 했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서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두 코 넣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떴죠? 방금 뜬 거 여기 있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합니다. V자 두 개 다 찔러서 그대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두 코 넣어뜨기니까 같은 코에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방금 뜬 데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마지막에 두 코 넣어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는 걸로 끝내주시면 되고요. 코 모양 같이 한번 보면은 마커 걸려있는 V자 첫 코고요. 아래로 꺾인 V자 사슬, 기둥 사슬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빼뜨기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절대 뜨지 않기 때문에 얘 하나 앞에 있는 여기, 저희 지금 마지막에 두 코 넣어뜨기 했던 부분 여기까지 뜨고 오시면은 규칙에 맞게 잘 뜨고 오신 게 되는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 다 뜨셨으면 이제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 모아서 마커 걸린 부분 V자 두 개 다 찔리게 바늘을 이렇게 조금 힘있게 잘 찔러주시고요. 그대로 끌고 나와서 바늘에 두 가닥일 때 한 번 더 끌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해서 빼뜨기로 연결까지 해주시면은 3단이 모두 끝이 난 거고요. 다음 4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단도 처음 시작은 기둥 사슬입니다. 여기서 4단 같은 경우에는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하고 두 코 넣어뜨기, 하나, 둘, 세 개하고 두 코 넣어뜨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처음 시작 기둥 사슬이고요. 하나 떠주시면 됩니다. 끌고 올 때 이렇게 모아나가 갈라지거나 하는 부분 없도록 주의하면서 떠주시면은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둥 사슬 하나 해줬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해보도록 할게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 V자 두 개 다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방금 뜬 게 4단의 첫 번째 코니까 초코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밑에 걸려있던 마커 빼주시고요. 살짝 돌려서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V자 두 개 다 걸리게 요렇게 찔러줍니다. 해서 첫 번째 코 표시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한 상태고요. 저희 이번에는 하나 둘 세 개 하고 두 코너 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떴고요.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둘,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셋, 짧은뜨기 3개 해줬고요. 그 다음 코에 두 코 넣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 꼬리실은 계속 뒤로 이렇게 보내면서 무시하면서 뜨시면 돼요. 여기 다음 코에는 두 코 넣어뜨기 할 거고요.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찔러서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두 코 넣어뜨기 해줬고요. 다시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둘 세 개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지금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둘, 두 개 했고요.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위에 있는 V자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 개 다 찔러서 짧은뜨기 세 개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개 했으니까 그 다음 코에 두 코 넣어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 개 다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요. 같은 코에 두 코 넣어뜨기니까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찔러가지고 짧은뜨기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두 코 넣어뜨기 마지막에 해서 끝내주시면 되고요. 코 모양 보실 때는 항상 마커 걸린 첫 코, 아래로 꺾인 부분 기둥코, 그 밑에 있는 부분은 빼뜨기니까 얘 하나 앞에 있는 부분에 두 코 넣어뜨기 하고 와서 끝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첫 코 표시한 데랑 빼뜨기로 연결해 볼게요. 그대로 마커 걸려 있는 부분 V자 두 개 다 걸리게 바늘을 찔러 주시고요. 그대로 끌고 나와서 바늘에 두 가닥일 때 한 번 더 쭉 끌고 가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은 저희 4단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안 보시면 이제 5단부터 쭉 떠줄 거예요. 5단부터 5, 6, 7, 8단까지는 지금 늘림이나 줄임 같은 기호가 없고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도안 보실 때는요, 이제 여기 윗부분 도안 볼 때는 기둥 사슬 하나 했고 짧은뜨기 쭉 가고 마저 짧은뜨기 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가고 또 이쪽에서 읽고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마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위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온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같은 줄에서 여기 왼쪽에서 끝나면 같은 줄 오른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해서 5단부터 8단까지는 쭉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같이 한 단만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 시작은 기둥 사슬이고요. 감아서 사슬 하나 떠줍니다. 감아서 두 가닥 다 끌고 오게 사슬 하나 떠주었고요. 첫 번째 코 마커 표시된 데다가 짧은뜨기 해줄게요. 마커 있는 구멍에 그대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방금 뜬 게 5단의 첫 번째 코니까요. 첫 코 표시 위치 옮겨주시면 됩니다. 밑에 걸려있는 거 빼주시고 돌려서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 두 개 다 찔리게 이렇게 걸어서 첫 번째 코 표시 해주시고요. 여기 하나 떴으니까 지금 뜬 거 다음 코 넘어가가지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계속 지금 뜬 데 여기죠? 다음 코 넘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이렇게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떴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고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그대로 짧은 뜨기.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 뜨기. 여기에 편물이 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한 코에 짧은 뜨기를 두 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 어디 떴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 코로 넘어가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잘 해주셔야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 뜨기 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마커 있는 부분까지 쭉 이렇게 돌아오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 뜨기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코에 하나씩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쭉 돌아왔을 때 끝부분에서 주의하실 거는 항상 코 모양이에요. 마커 걸려있는 시작 코, 여기 시작 코, 아래로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는 빼뜨기니까 뜨지 않을 거고요. 얘 하나 앞에 있는 이쪽 코까지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하고 오시면 여기 떴을 때 이제 뜨는 부분은 끝이 난 거고 쭉 건너뛰고 여기랑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빼뜨기 부분이 엄청 코처럼 생겨서 뜨고 싶게 생겼는데 여긴 절대 뜨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고 왔으니까 이제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고요. 마커 걸려있는 부분 V자 두 개 다 찔러서 그대로 끌고 나오고 두 가닥일 때 한 번 더 쭉 끌고 나와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5단도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단수 세실 때는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뿡 구멍이 뚫려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저희 매직링 만들어준 부분이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단부터 셌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을 지금 뜨고 온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맨 바닥에 있는 이 구멍 위로 올라와서 얘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 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8단까지는 늘림이 없기 때문에 5단에서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반복하셔서 총 8단 될 때까지 단수 셌을 때 8단이 될 때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쭉 해서 가져와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거 조금 헷갈린다 하시면 영상 살짝 앞으로 돌려서 5단에서 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쭉 떠서 8단까지 뜨고 오시면 다음 부분 뜨는 거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뜨고 와서 9단 뜰 때 만나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총 8단이 될 때까지 떠서 가지고 왔고요. 같이 단수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 구멍 뚫려 있는데 바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8단까지 뜨고 왔습니다. 다음 9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시작 기둥 사슬이고요. 짧은 뜨기 하나, 둘, 세 개 한 다음에 짧은 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코들은 모두 짧은 뜨기 하고 그대로 반대쪽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9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짧은 뜨기 세 개 하고 모아뜨기 하는 방법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 잡고 일단 처음 시작은 기둥 사슬입니다. 사슬 하나 해주시고 짧은 뜨기 3개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찔러서 짧은 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첫 번째 코니까 초코 표시 옮기고 넘어가 볼게요. 밑에 걸려있던 거 빼서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V자에 두 개 다 걸리게 초코 표시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해서 짧은 뜨기 하나 했고요. 다음 코, 여기 다음 코, 짧은 뜨기 둘,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 뜨기 세 개 해주시면 돼요. 세 개 한 다음에 이제 모아뜨기 해줄 거고요. 여기를 이렇게 접어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해서 다음에 나오는 두 코를 모아서 떠주도록 할 거예요. 코가 줄어드는 거고요.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바늘을 찔러서 끌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바늘에 두 가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코를 한 번 더 끌고 나오도록 할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번 끌고 나왔고 다음 코도 한 번 더 찔러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와줍니다. 그럼 바늘에 총 세 가닥이 걸려있게 되고요. 이 세 가닥을 한 번에 빼주시면 모아뜨기가 됩니다.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쭉 빼주시면은 이렇게 두 코가 모아져서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해서 모아뜨기 해줬고 이제 남은 코들은 또다시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모아뜨기가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뜬 거고 그 다음 코 넘어가셔서 V자 두 개 다 찔러가지고 쭉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여기 떴고 다음 코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그래서 코에 하나씩 쭉 갑니다.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해주고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줍니다. 하고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 모양 보실 때 마커 걸린 첫 코, 아래로 꺾인 부분, 여기 조그만한데 기둥 코, 그 밑에는 빼뜨기니까요. 하나 앞에 있는 여기까지 뜨고 오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해서 짧은뜨기 해서 끝났고 빼뜨기로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코에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9단이 모두 떠지게 되었고요. 다음 10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10단은 기둥 사슬하고 짧은뜨기를 쭉 뜹니다. 해서 쭉 뜨고 마지막에 있는 두 코를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처음에 기둥 사슬 세우시고 끝에 마지막 두 코 남을 때까지 쭉 짧은뜨기 하고 나서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일단 기둥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그대로 찔러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방금 뜬 게 첫 코니까 코 표시 옮기고 넘어갑니다. 고리 바로 밑에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쭉 가는데 마지막 두 코 남을 때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해서 이렇게 여기가 끝났죠? 그럼 얘를 살짝 이쪽으로 접어서 또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편합니다. 코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또 여기 넘어가서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에 두 코 남을 때까지 와주시면 되고요. 끝에 두 코 찾는 방법은 마커 걸려있는 V자 여기가 첫 코예요. 아래로 꺾인 부분 기둥 코고요. 그 밑에 빼뜨기니까 여기까지는 코로 치지 않고 이 다음 거부터 얘 다음부터 하나, 두 개 남을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얘까지만 뜨고 오신 다음에 얘네 둘이 모아서 떠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모아뜨기 하기 전에 짧은뜨기 개수로도 셀 수 있어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신 다음에 모아뜨기 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해서 코 모양으로 보실 분들은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니까 얘보다 하나, 두 개 남을 때까지 여기까지 뜨고 온 다음에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음 코에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요. 바늘에 두 가닥 걸려있을 때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옵니다. 다음 코에 한 번 더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 바늘에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세 개 한 번에 쭈루룩 빼주시면 이렇게 모아뜨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10단에서는 마지막에 모아뜨기 하고 끝내주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 부분은 코가 아니니까 건너뛰고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마커 걸린 V자 두 개 다 찔리게 이렇게 바늘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바늘에 두 가닥 있을 때 한 번 더 빼주시면은 빼뜨기로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단도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까지 뜨고 빼뜨기로 연결해줬어요. 이제 11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이번에는 모아뜨기 먼저 해줍니다. 맨 처음에 두 코 모아뜨기를 해주고요. 나머지 코들은 모두 짧은뜨기 해서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게요. 일단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첫 번째 코부터 이제 첫 번째 코랑 그 다음 코를 모아서 떠줄 거예요. 시작부터 모아뜨기였으니까 해서 마커 걸려있는 부분 여기가 첫 코죠? 첫 번째 코에 그대로 바늘을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요. 바늘에 두 가닥일 때 다음 코 한 번 더 찔러줘야 되잖아요. 이때 이 마커는 뒤쪽으로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 다음 코 찾기가 좀 더 편하고요. 한 번 끌고 나왔고 여기 다음 코니까 여기겠죠? 다음 V자에 한 번 더 찔러가지고 그대로 끌고 나와서 바늘에 세 가닥을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감아서 세 개를 한 번에 쭉 빼주시면 됩니다. 해서 첫 번째 코부터 모아뜨기로 떠지게 됐고요. 여기서 모아뜨기 한 게 첫 번째 코니까 첫 코 표시 옮기고 가볼게요. 지금 마커 뒤로 보내놔서 여기 있을 거예요. 걸려있던 거 빼주시고요. 뜨던 거 살짝 돌려보시면 모양은 똑같아요. 바늘에 걸린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 두 개 다 걸리게 요게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모아뜨기가 첫 번째 코가 됐어요. 하고 이제 남은 코들은 다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끝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떠졌고 그 다음 코부터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떴고 다음 코 짧은뜨기 하나 하고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다시 또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이렇게 V자 두 개 다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끝부분쯤 왔을 때 코 모양 헷갈린다 하시면 항상 세는 방법대로 세주시면 돼요. 잘 안 보이면 마커를 쭉쭉 당겨서 여기를 이렇게 잘 벌려보시면 됩니다. 마커 걸린 부분 첫 코, 그 밑에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있는 건 빼뜨기니까 뜨지 않고요. 하나 앞에 있는 얘까지 떠서 지금 뜨는 부분이 모두 끝이 난 거예요. 첫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마커 걸린 부분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11단도 모두 끝이 났고요. 이제 12단 같이 볼게요. 12단 기둥사슬 하고 짧은뜨기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저희 아까 밑에서 했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해주시면 돼요. 마커 걸린 첫 코부터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방금 한 게 첫 번째 짧은뜨기니까 첫 코 표시 옮기고 갑니다. 걸려있던 건 빼고 살짝 돌려서 V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걸어서 초코 표시 해주시면 됩니다. 하고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코 모양이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잘 분간하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 떴고 그 다음은 여기구나 해서 정확하게 V자 두 가닥만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여기 해서 V자 두 개 다 정확하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하고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 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고 끝부분쯤 왔을 때 코 모양 보시면 막혀 있는 첫 코 아래로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한 코에 하나씩 잘 떠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줍니다. 막혀 있는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오고 두 가닥일 때 한 번 더 빼가지고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2단 끝났고요. 이제 13단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하고 모아뜨기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다시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일단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짧은뜨기 하나 두 개 한 다음에 모아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커 걸려있는 부분에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방금 한 게 첫 코니까 첫 코 표시 옮기고 넘어갑니다. 고리 바로 밑에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첫 코 표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 하나 더 하고 모아뜨기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여기에 V자 두 개 찔러서 짧은뜨기 두 개 해줍니다. 두 개 했고 그 다음에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찔러서 끌고 나옵니다. 바늘에 두 가닥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올 거고요. 다음 코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줍니다. 해서 바늘에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쭉 뽑아주세요. 해서 모아뜨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하나만 더 하고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 개 다 찔러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아뜨기 옆에 짧은뜨기 하나 해줬고 마지막 두 코를 또 모아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해서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떴고요. 그 다음 코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와줍니다. 바늘에 두 가닥 걸려있을 때 다음 코 한 번 더 찔러줄 거고요. 그대로 다음 V자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줍니다. 바늘에 세 가닥일 때 감아서 한 번에 뺍니다. 해서 마지막 두 코도 모아뜨기로 모두 떠졌고요. 뜨는 부분은 끝났고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여기 그 밑에 빼뜨기니까 이 앞에 것까지 떠서 다 뜬 상태입니다. 첫 번째 코랑 빼뜨기 연결해줄게요. 마커 걸린 부분 V자 두 개 다 찔리게 여기 너무 멀면 이렇게 눌러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해서 V자 두 개 다 찔러서 끌고 나오고 두 가닥일 때 한 번 더 빼서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13단까지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14단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이제 13단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다음 14단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4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모아뜨기 한 다음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다시 모아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14단이 코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구간이라서 뜨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처음 시작부터 모아뜨기 해줍니다. 해서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찔러가지고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주시고요. 그대로 두 가닥일 때 다음 코도 한 번 더 찔러서 끌고 나올 거예요. 여기 마커는 이제 걸리적거리니까 바늘 뒤로 이렇게 완전히 보내버리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다 찔러서 끌고 나왔고 그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해서 다음 V자 여기에 V자 두 개를 딱 힘있게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살살살 끌고 나오시면 돼요. 바늘에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쭉 끌고 나와주시면 돼요. 해서 방금 모아뜨기 한 게 저희 첫 번째 코니까 초코 표시 옮기고 넘어갑니다. 밑에 뒤쪽에 이렇게 있는 마커 빼주시고요. 고리 바로 밑에 있는 V자 두 개 다 걸리게 이렇게 걸어서 첫코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모아뜨기 해줬고 그 다음 코는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하시면 돼요. 모아뜨기, 짧은뜨기, 다시 모아뜨기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떠졌고요. 여기까지 떠졌고 다음 코 여기입니다. 해서 위에 V자 이렇게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V자니까 이 상태에서 끌고 나와서 여기 살살살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 감아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이제 다시 모아뜨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 떴고요.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여기 떴고 그 다음 코 넘어가서 여기다 찔러주시면 되고 V자 두 개 다 찔리게 요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살살살 찔러서 요렇게 위에 V자 두 개 다 찔러주시면 되고 그대로 끌고 나와줍니다. 끌고 나오는 것도 요렇게 해서 두 가닥 걸려있을 때 다음 코 한 번 더 끌고 나올 거고요. 요 상태에서 여기 다음 코니까 여기도 한 번 더 찔러주시고 마지막 부분이 코가 많이 줄어서 좀 힘들어요. 바늘을 힘있게 찔러서 이렇게 안쪽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찌르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 정도만 찔러서 걸어서 끌고 나와주시면 돼요. 살살살 이렇게 끌고 나와주시면 되고 바늘에 세 가닥 걸려있을 때 감아서 한 번에 쭉 끌고 나와주시면 됩니다. 해서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모아뜨기까지 해주시면은 뜨는 부분이 끝이 난 거예요. 이 중간 부분은 이제 쭉 건너뛰시면 되고 첫 코 꺾인 데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니까 여기까지 모아뜨기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해서 얘도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첫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주시면 돼요. 쭉 힘있게 가져와서 마커 걸려있는 구멍에 이렇게 앞에서 뒤로 V자 두 개를 다 찔러줍니다. 해서 이렇게 바늘을 힘있게 찔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마커 있는 데에다가 찔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걸어서 끌고 나와주시면 되고 살살살 끌고 나옵니다. 해서 바늘에 두 가닥일 때 빼가지고 한 번 더 빼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서 총 3코로 코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렇게 가장 작은 여기 물고기 여기 제일 좁은 부분이 됐고 이제 꼬리 부분 다시 넓어지는데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14단 했고 이제 15단이에요. 여기서는 기둥사슬 하나 해주시고 모든 코에 두 코 넣어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한 코에 짧은뜨기 두 개씩 하면서 계속 쭉 끝까지 진행해주시면 돼요. 일단 기둥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지금 마커 걸려있는데 여기죠? 여기에 짧은뜨기 두개 떠주도록 할 거예요. 마커 걸린 구멍에 그대로 찔러서 끌고 나와서 여기 살살살 끌고 나오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방금 뜬게첫 번째 코니까 초코 표시는 옮겨줍니다. 밑에 거 빼서 방금 뜬 걸로 V자 두개다 걸리게 초코 표시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줍니다. 하고 지금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같은 코에 하나 더 해주도록 할게요. 방금 뜬 데랑 같은 구멍에 한번더 찔러가지고 끌고 나와서 그대로 짧은뜨기 두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코 넘어가서 또 짧은뜨기 두개 해줄 거고요. 여기 떴고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해서 지금 여기엔 떴고요. 다음 넘어와서 여기 V자 두 개만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찔러주시면 돼요. 끌고 나와서 요 생선 중심 사이로 이렇게 살살살 끌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같은 구멍에 한번더 해주도록 할게요. 방금 뜬데 여기고 같은 구멍에 여기에 한번더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짧은뜨기 한 코에 두개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두개 했으니까 다음 코 넘어가 줄게요. 지금 여기 떴고요. 다음 코는 여기입니다. 해서 다음 V자 두개 찔리게 요렇게 찔러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끌고 나옵니다. 요 중심 사이로 살살살 해서 이렇게 한 가닥씩 나가지 않게 잘 끌고 나와서 감아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같은 코에 하나 더 해줄게요. 방금 뜬 구멍 같은 데 찔러서 그대로 끌고 나와서 한번더 짧은뜨기 두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뜨는 부분 끝이 나게 되고요. 끝부분 코 모양 보실 때는 요 다음 것도 되게 코처럼 생겼지만 지금 여기 떴고 다음 코 여긴데 여기는 코가 아니라 빼뜨기 부분이에요. 마커 걸린 첫 코, 꺾인 부분 기둥 코, 그 밑에는 빼뜨기니까 요 앞에까지 뜨고 오시면 끝이 나게 됩니다. 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쭉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첫 코랑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커 걸린 V자 두개다 찔러서 그대로 끌고 나와서 두 가닥일 때한번더 빼가지고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15단까지 완성됐고요. 마지막 16단 같이 해볼게요. 기둥 사슬 세워주시고 짧은뜨기 하나하고 도코 넣어뜨기, 짧은뜨기 하나하고 도코 넣어뜨기, 다시 짧은뜨기 하나하고 도코 넣어뜨기를 끝날 때까지 쭉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기둥 사슬 하나 세우고요. 사슬 하나 뜹니다. 하고 짧은뜨기 하나 먼저 해줄게요. 마커 걸려있는 첫 번째 코에 찔러서 이렇게 찔러서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첫코 표시 위치 옮기고 넘어갈게요. 밑에 걸린 거 빼서 고리 바로 밑에 V자 두개다 걸리게 이렇게 걸어줍니다. 짧은뜨기 하나 했으니까 다음 코에 두코 넣어뜨기 해줄 거예요.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V자 두개다 찔러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같은 코에 한번더 짧은뜨기 두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두코 넣어뜨기 해줬으니까 다음은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떴고요. 그 다음 코 여기입니다.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만 해주시면 되고 살살살 끌고 나와서 짧은뜨기 하나. 하나 했고 그 다음 코 넘어가서 두개 해주시면 됩니다. 두코 넣어뜨기 할 거예요. 여기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같은 코에 한번더 찔러서 두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코 넣어뜨기 해줬고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돼요. 여기 떴고 다음 코 넘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코 넘어가서 두 코 넣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다음 코, 여기 다음 코 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찔러서 두 개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 마지막에 두 코 넣어뜨기로 끝내주시면 되고요. 모양 보실 때는 항상 마커 걸린 첫 코, 아래로 꺾인 데 기둥 코, 그 밑에 빼뜨기니까 여기 앞에까지 뜨고 오시면은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여기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끝부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뜨는 건 다 끝나가지고 실을 살짝 잘라주시면 되고요. 적당히 여유 있게 남겨서 너무 많이 안 남기셔도 괜찮아요. 실은 두 개 다 잘라주시면 되고요. 돗바늘 가지고 오셔서 준비해놨다가 지금 코가 이렇게 걸려있는데 바늘을 살살살 들어보시면 이렇게 실이 딸려 나오게 될 거예요. 바늘은 빼고 이 실을 그대로 쭉 당겨서 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돗바늘에 이 뽑은 실을 마찬가지로 두 개 하나인 것처럼 돗바늘에 끼워가지고 여기 시작 부분에서 마무리 해볼게요. 첫 코 표시 마커 걸어놨던 V자에 두 개 다 찔리게 돗바늘을 아래서 위로 한번 찔러주시고요. 이렇게 찔러서 쭉 통과시켜줍니다. 하고 여기를 쭉 당기시다 보면 이렇게 조가닥 날아가지 않게 잘 정리해주시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실이 나오고 있는 구멍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실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해서 여기로 한 번 더 들어가 줄 거고요. 봤을 때 지금 쓰고 있는 실이 나오는 이쪽 구멍으로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뒤에 있는 한 가닥 마저도 건져서 이렇게 두 가닥 튼튼하게 걸어주시면 되고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안쪽으로 실을 쭉 통과를 시켜줍니다. 해서 얘를 쭉 당겨보시면 이렇게 위에 가던 V자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끝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숨기는 건 따로 규칙이 있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 보이게 한두 번 정도 통과를 시켜주고 이렇게 뭐 밖에서만 안 보이면 어디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꼬리 안쪽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주시면 되고 한번 하고 저는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한 번 더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주겠습니다. 한 다음에 남은 꼬리실은 여기 중심으로 통과시켜서 꼬리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몸통 쪽으로 바늘을 내려가지고 안쪽에 좀 길게 숨겨주시면 돼요. 그냥 아무 구멍으로나 나와주시면 되고요. 쭉 당겨서 마무리해줍니다. 그래서 돗바늘 빼고 이제 가위로 남은 실은 가깝게 잘라주시고요. 여기 끝부분 남은 거는 이렇게 생선을 돌려가면서 잘 만졌다 놨다 해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숨어 들어갈 거예요. 잘 안 되면 돗바늘로 이렇게 안에 넣어줍니다. 해주시면은 생선 모양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끝에 있는 마커는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선이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 이제 남은 짜투리 실로 눈 한번 쑥 놔보도록 할게요. 생선 모양은 모두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조금 더 귀엽게 마무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눈을 만들어주도록 할 거예요. 눈은 그냥 짜투리 실 여러분 남는 거 아무거나 가지고 오셔서 돗바늘에 끼워서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버터식스 남는 게 있어서 검정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서 눈 모양 만드는 방법은 일단 눈 모양 만들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X자로 놔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데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시작할 X자 지점을 원하는 데 잡으시고 걔보다 한 칸 옆에 여기 몸통 쪽에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칸 옆으로 와서 내가 원래 시작하려고 하는 위치로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이 꼬리실은 조금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에 안쪽에 매듭 지어서 숨길 거라서 얘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이렇게 길게 있는 상태에서 X자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이 여기 있고 이렇게 X 모양을 만들 거거든요. 해서 여기 위로 한번 가고요. 위에서 간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 줍니다. 여기서 대각선으로 한 칸 가고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 대각선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한번 갔고요. 이제 이쪽으로도 한번 가줘야 되니까 여기로 통과를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늘이 나오는 위치는 반대쪽에도 눈을 수 놓아줄 거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X자 모양을 놓고 싶은 수 놓고 싶은 위치로 나오시면 돼요. 저는 이 안쪽에서 여기다가 수를 놓고 싶어요. 이렇게 X자로 그래서 여기로 나오겠습니다. 해서 이쪽에서 보면 위로 가는 대각선 쪽으로 갔고요. 여기를 뒤집어가지고 반대쪽에서 눈 수 놓고 싶은 X자 시작하는 지점으로 쭉 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에서 쭉 통과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 X자가 생겼고요. 반대쪽으로 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X자로 수를 놔볼게요. 여기 대각선으로 가고요.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옆으로 한 칸 갑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옆으로 가셔도 되고 위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X자 만들어줄 위치로 가는 거고요. 얘 이렇게 매듭 지어지지 않게 잘 통과시켜서 쭉 당겨줍니다. 해서 이쪽으로 한번 왔고요. 여기로 넘어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방법이 저랑 꼭 똑같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냥 X자 모양으로 놓기만 하면 됩니다. 해서 여기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실이 나오는 지점은 다시 반대쪽에 저희 아까 이렇게 꼬리실 길게 남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로 지금 이렇게 위로 찔러놨고요. 그대로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처음에 이렇게 꼬리실 남겨놨던 부분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봤을 때 여기서 찔러서 반대쪽 여기로 나옵니다. 해서 쭉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X자, 반대쪽에서 보면 이쪽에도 X자 이렇게 모양 당겨주시면 잘 정돈이 됩니다. 해서 여기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실 두 개 이렇게 있죠? 얘를 묶어줍니다. 한번 묶고 풀리지 말라고 저는 한 번 더 세게 꽉 묶어줄게요. 그래서 매듭을 한 두 번 정도 지어주시고요. 이제 이쪽 꼬리실들을 다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해서 지금 매듭이 나오는 이 구멍 있죠? 같은 구멍에 이 매듭이 걸쳐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로 한번 들어가서 남은 이쪽부터 이렇게 넣어주시고 뒤쪽으로 쭉 나와서 이렇게 아무데나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 중간 부분으로 나오셔야 되고요. 뒤쪽에 있는 생선 뒷부분 여기까지 같이 꼬매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그래서 중간에 텅 빈 부분으로 나와주시면 되고 나오면서 이 매듭을 꽉 당겨주시면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듭을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꼬리실 잘 숨긴 거는 이렇게 가깝게 잘라내주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 끝에 나와있는 애는 이렇게 만져주거나 살짝살짝 집어넣으면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꼬리실도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끝부분 잘 정리해서 덧바늘에 끼우고요. 끼워서 얘도 안쪽에 숨겨줍니다. 지금 실이 나오고 있는 구멍이랑 똑같은 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뒤쪽에서 뭐 어디든 크게 상관없어요. 아무데로나 하나 나오시는데 이 중간 부분 관통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숨긴 다음 꼬리실 가깝게 잘라주고 그대로 이렇게 생선을 좀 만져주시거나 만져도 잘 안 들어간다 하면 이렇게 쑤셔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해서 눈까지 술을 놔서 완성을 해주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열쇠 키고리 한번 달아볼게요. 열쇠 키고리 달 때는 이 오링 반지랑 평집게 준비해주셔서 오링 반지를 끼우고 여기 보면 두꺼운 오링이 하나 있어요. 얘를 벌려줄 거고요. 이렇게 잡고 여기 끼워줍니다. 끼워서 그대로 반대로 오링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얘를 이제 원하는 위치에 달아주시면 되고요. 뭐 여기 다셔도 되고 중간에 다셔도 되고 이렇게 끝에 다셔도 됩니다. 저는 끝부분 꼬리 쪽에 한번 달아볼게요. 해서 여기 코 부분에다가 오링을 이렇게 V자 관통해서 걸어줬고요. 이렇게 걸으신 다음에 얘를 이제 다시 오링 반지 끼고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얘를 이렇게 움직여서 오링 닫아주시고 여기 오링 경계 부분이 살짝 벌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딱 맞춰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로로도 한번 꽉 집어가지고 평집게로 집어서 여기가 벌어져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쇠 키고리까지 달아주시면 생선 키링도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이번 작품도 예쁘게 완성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